이경규는 모친상을 당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주변에 알리지 않고 부산에서 조용히 장례를 치렀습니다. 예능 활동으로 인해 많은 관계자들이 부산을 찾아 그를 위로했는데 이윤석과 윤영빈은 부산에서 3일간 빈소를 지키며 이경규와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강호동과 이영자가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을 찾아왔는데 이경규는 그들을 보자마자 왜 왔어 얼른 가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간 예능계에서 많은 인기를 얻었던 이경규가 강호동과 이영자를 그냥 가라며 돌려보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규의 아버지는 주한미군 통역관 출신으로 별세하셨으며 국립영천호국원 충령당에 모셨습니다. 이번에는 이경규의 어머니의 모친상을 조촐하게 치렀으며 마찬가지로 국립영천호국원 충령당에 합장했습니다. 부산이 너무 멀기 때문에 이경규는 지인들에게 모친상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고백에서는 그의 인간적인 면과 품격이 느껴집니다. 또한 어머니가 녹화비신 때문에 다행이라는 그의 무덤덤한 말에서는 어떤 사무침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경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뿌리가 흔들리는 것 같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고향이 없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며 적적함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방송에서는 딸 이혜림과 사위 김영찬과 함께 현충원을 찾은 이경규가 아버지를 한국전쟁 참전용사로 소개하며 부모님을 회상했습니다. 그는 임종 전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찾아뵀을 때 손을 꼭 잡고 사진을 찍은 순간을 떠올리며 어머니와의 소중한 추억을 회상했습니다. 이경규는 장례식장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아서 화장도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런 시스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정을 추수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경규는 부모님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 씁쓸한 마음을 드러냈는데 이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지만 자신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현실이 그에게 다가왔을 때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모르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방송 때문에 누나가 찍어놓은 아버지의 임종을 동영상으로 지켜봤다고 말하며 아버지는 화끈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어머니는 엄격하지 않았다고 회상했습니다. 이경규는 촬영 일정으로 인해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고 언급하였는데 아버지는 60대 초반의 뇌출혈로 인해 어머니가 20년간 병수발을 했고 많이 고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어머니를 뵈러 갔을 때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손을 꼭 잡고 사진을 찍었다고 말하며 어머니가 돌아가신 소식을 듣고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을 꺼내봤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경규의 딸인 이혜림은 이경규의 이야기에 눈물을 보였고 이경규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바로 방송 녹화를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방송인으로서의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이혜림은 어른들이 결혼식처럼 큰 일을 앞두고 장례식을 가지지 않는다고 언급하여 할머니의 장례식을 못 다녀간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경규는 예전에는 부산에서 전화가 오면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조마조마했지만 이제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그런 걱정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어딘가 마음이 먹먹할 때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혜림은 할머니에게 아빠가 어떤 아들이었는지 물었고 이경규는 좋은 아들이었다고 말하며 돈으로 약 30년간 계속 뒷바라지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경규는 부모님의 사진도 공개하며 생전 아버지가 미남으로 유명했고 미군 부대에서 통역을 하셨는데 미군들이 가장 성실한 한국인으로 뽑혀 군 잡지 표지 모델로 선정되기도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경규는 어머니의 발인을 마친 다음 날 후배인 윤영빈과 이윤석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이윤석과 윤영빈은 부산에서 마련된 빈소를 3일간 지키며 이경규를 돌보았습니다. 이경규는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유난히 너희 둘만 불러서 심부름을 시키고 싶다는 말과 함께 너희가 스케줄이 한가하냐고 농담을 섞어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이경규의 어머니는 생전에도 유명인 아들을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고 언급했는데 이경규는 동네 사람들에게도 이야기를 안 했다면서 어머니가 나를 보호해주려고 그러셨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내 일에 대한 동기였다며 어머니가 나이가 들어도 자신이 TV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었고 일하는 것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경규는 부모님을 잃는 것이 어떤 슬픔인지 몰랐다면서도
어머니의 영정을 보는데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고 무엇이 미안한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미안했다는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혼자서만 잘 살려고 애쓰는 것 같다고 말하며 부산에 자주 내려가지 못한 것을 주마등처럼 지나갔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임종을 지켜볼 수 있는 직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 가지가 미안하다고 했는데 이경규는 공황장애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고 심장병을 앓고 있어서 건강이 상당히 우려되는 수준이라는 의견이 많다고 전해졌습니다. 심혈관 질환으로 생사를 오가며 신속한 응급조치로 가까스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그는 관상동맥의 스텐트 삽입 수술을 받은 이후 방송 중 무리한 야외 촬영 등을 각별히 조심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또한 그는 모든 재산에 의미가 없다고 충격적인 발언을 하며 그 일을 겪은 후에 건강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며 재산의 가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70세가 지나면 돈이 있든 없든 똑같아지고 중요한 것은 건강이라고 말했습니다. 강호동은 모래판을 휘저으며 천하장사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보니 안방극장을 웃기는 개그맨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MBC의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이경규가 그를 이끈 거목이었는데 아직도 이경규의 입지는 꽤 굳건한 편입니다. 이경규가 당신이 방송을 실패하면 나도 같이 옷을 벗겠다는 말에 감동을 받아 망설이던 방송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일입니다. 결혼식 주례까지 부탁할 만큼 이경규는 강호동의 정신적 지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강호동이 이경규의 나무 아래에서 비호를 받았더라도 특채로서의 눈치밥과 불만은 암암리에 그를 괴롭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채는 마을이 좋아하는 곳이지만 낙하산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쉽지 않았겠지만 그 후 그의 활동은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꽤 순탄했습니다. 소나기의 대박으로 시작의 어려움은 크게 사라졌고 그는 단순하고 무식하며 힘도 세고 소리 지르고 억지 부리는 몸개그로 호감을 얻지 못하는 캐릭터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저 몸개그맨에서 MC가 되어 입지를 굳힌 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강호동이 MC로서 입지를 굳힌 프로그램은 천생연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이후 연애편지, 엑스맨, 야심만만, 황금어장, 무릎팍도사까지 그는 점점 비호감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이미지와 캐릭터에 불과했습니다. 시청자들에게 강호동이라는 인물은 소리를 질러대며 브라운관을 압도하는 무법자 비슷한 이미지였지만 방송계에서 알려진 그의 진면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는 특히 관대하고 남을 도울 때 아까워하지 않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무릎팍도사에서 우승농담으로 던진 냉장고 이야기에서도 그는 즉흥적으로 냉장고를 사준 일로 이미 유명했습니다. 또한 그는 소속사 없이 10년 동안 활동하며 자신을 돌봐준 매니저의 결혼식에는 1억 5천만 원이라는 상당한 축의금을 내주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유재석과 함께 찍은 CF 수입을 모두 복지시설에 기부하는 등 그의 성금 기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사랑의 요청에도 5천만 원을 넘는 기부를 했으며 이런 대단한 통쾌한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대본에 대한 꼼꼼함과 세심함을 가지고 있어 방송에 참여할 때는 대본을 읽고 대본에 자신의 의견을 첨가하는 등 항상 쉴 틈 없이 준비를 했습니다. 김성준과 함께 황금어장에서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는데 김성준은 강호동의 방송을 보면 그의 치열함을 느낀다며 굉장히 칭찬했습니다. 강호동의 출연료는 회당 1,500만 원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는데 그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경규는 과거에 아버님의 부고 기사가 나와서 많이 오셔서 미안하다고 했으며 이번에는 조용히 보내드리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강호동과 이영자가 장례식장을 찾아와서 놀라워했고 이경규는 그들을 보자마자 왜 왔어? 지금 얼른 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사전에 연락을 하지 않았으며 부산도 가까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